그리고 또 제가 하나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거기 가서 놀란 게 고2 시간표에 뭐가 없어? 무슨 과목이 없어? 맞춰보세요. 수학. 어, 정답. 오! 이야. 저기. 아, 네. 저 엄청 놀랐어요. 아니, 수학,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없는 학교도 있네. 과목 자체가 없어요. 아, 이게 여기서 깨달은 게 아이가 실패하고 아이가 무기력한 게 아니다.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버려. 얘 몇 등 하겠어요? 지금 어른들의 실패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. 애기적인 애들 보고 자꾸 무기력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학교가 무기력하고 어른들이 무기력하고 선생님이 무기력하고 부모가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. 수학.